조동사 제목을 보니까 modal verb라고 돼 있죠. 예, modal verb라고 할때 보통 can이라든가 may라든가 must 같은 그런 조동사를 다루게 돼 있습니다. 조동사 맨첫 페이지 보시면 내용별 기본 분류표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조동사장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문법책들, 일본 문법책에 많이 영향을 받은 문법책들 중에서 그 문법책들이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많이 틀린 부분으로 예를 들면 시제편이 좀 많이 틀렸죠. 미래라든가 완료 설명도 좀 이상하고 여러 가지 설명이 부재한 부분도 많고요. 또 우리가 봤지만 가정법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시제라든가 가정법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조동사입니다. 조동사야말로 사실 학생들의 영어 공부, 영어 학습의 의지를 꺾어놓고 영어 학습에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조동사가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내신이라든가 우리나라 국내식 문법책에서 다루고 있는 조동사의 내용하고 실제로 우리가 수능 독해에서 보거나 수능 듣기에서 듣는 실제 미국 영어 또는 영국 영어의 조동사 상태 자체가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많은 혼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could 같은 게 예가 될 텐데요. 우리가 could 그러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라도 심지어 could는 can의 과거다. 할수 있었다다. 그래서 could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뜻도 과거다. 이런 식의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could가 마치 현재로 쓰이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사실은 could가 현재로 쓰이는 게더 많고요. could가 과거로 쓰이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이 조동사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첫 번째 마인드로 가져야 될 것은 조동사는 과거형이라고 과거인 게 아니다. 과거형이 대개는 현재다라는 느낌으로 또 시작하는 게 조동사의 첫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쿠드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조동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 형과 내용이 같을 거라는, 조동사는 과거형이라고 과거일 거라는 이런 생각부터 일단 버려야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화두, 조동사는 과거형이더라도 현재인 경우가 많다라는 화두의 근원을 한번 추적해 보면 우리가 전번에 배웠던 가정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가정법에서는 과거형이 전부 현재 혹은 미래 아니었습니까? 과거형이 현재 혹은 미래였기 때문에 이런 것의 연속선상에서 조동사의 과거형들이 전부 다 현재 혹은 미래로 쓰이는 예들이 쭉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 말이죠. 예를 들면 뭐 He could be there 이렇게 하면 그가 거기에 갈수 있었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He could be there 그러면 그가 거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고 추측인 건데 항상 과거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독해가 안 되고 듣기가 이상해지고 이렇게 된다. 그런 점을 샅샅이 분석해서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친다는 머리를 완전히 브레인워시한다는 그런 식의 느낌을 갖고 조동사를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표부터 먼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오늘 첫날입니다. 표를 하면서 조동사의 전체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내용별 기본 문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쭉 ability, permission, requests에서 쭉 나와있죠? 잘 표를 잘 보세요. 표를 잘 보면 두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딱 있어. 자, 봐봐. 나오지 말고. 나오지 말고 표 봐봐. ability, permission, request to suggestion까지가 표가 두 줄로 딱 되어 있지? 요세 개를 쫙 묶어보세요. 묶은 다음에 뭐라고 제목을 붙이냐면 can, could 이렇게 써주세요. can, could. 앞에 세 개가 can, could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캔쿠드만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캔쿠드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necessary to do command, advice에서 두개 줄이 쭉돼 있죠? 두 개를 딱 묶어보세요. 두 개를 묶은 다음에 이건 한국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필요 의무 이렇게 써볼까요? 필요 의무. 보통 해야 한다로 해석되는 것들이죠. 그다음 마지막 두 개, certainty, impossibility, possibility 이세 개를 묶어서 한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대로 추측이라고 해봅시다. 실용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편성해봤습니다. 앞에 거는 can could, 두 번째 거는 필요 의무, 해야 한다, 마지막은 추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can could부터 해보겠습니다. can could인데 can could에 먼저 지위부터 부여를 한번 해볼까요? can could는 조동사의 뭐다? 조동사의 킹이야, 킹, 왕. can could가 조동사 50% 이상의 용법을 다 차지합니다. 자, 보세요. 거 보세요. can, could 어딨어요? 자, ability, 능력이죠? 능력 옆에도 can 있죠? permission, 허가죠? 옆에 can 있죠? request, suggestion, can, could 있죠? 쭉 내려와 봐요. certainty, impossibility, can 있죠? possibility, could 있죠? 진짜 can, could가 안 껴있는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캔 코드가 현대 조동사의 거의 왕이다, 이거. 갈수록 캔 코드가 세지는데, 몇백 년 지나면 말이죠. 메이마이트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이마이트의 모든 용법들 대부분 다 흡수했어요. 그래서, 앞에 세 개를 먼저 정리하면서 캔 코드로부터 열어봅시다. 자, 처음에, 어빌리티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빌리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능력 가능. 능력 가능일 때 캔! 되어있습니다. 캔일 때, 쿠드는 캔의 과거다. 이렇게 되죠. 쿠드는 캔의 과거다. 그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왜? 이렇게 써놓으세요. 쿠드가 캔의 과거형이긴 하지만, 뜻이 과거로 쓰이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으로 이 경우밖에 없다. 할 수 있다의 뜻일 때만 쿠드가 할 수 있었다, 과거의 뜻이지. 그 외의 모든 경우에서는 쿠드가 현재 혹은 미래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보면서 보시면 좀 더 내용이 채워질 겁니다. 자, was able to, were able to는 실행되었다는 면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었다는 측면이 좀 강조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permission 되어 있습니다. permission. permit의 명사형이죠? 허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허가. 우리가 어릴 때 허가라고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조동사 뭐예요? 허가. May I? May I? 이런 배우죠? 허가는 may I라고 주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제 책은 어떻게 됐습니까? can, could, may라고 돼 있죠? may I를 많이 쓰고 지금도 쓰고 있으나 can, could가 may I를 대부분 대체하고 있는 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밑에 강도라고 돼 있죠? 정중함의 정도 어떻게 돼 있어요? can이 제일 약합니다. 보통 회화에서 보통 친한 사이에 쓸 수 있는 게 can이겠죠? 그죠? Can I? 그죠? Can I go there? 내가 거기 가도 돼요? 허가를 요청할 때 Can I라고 하지. Can I go there가 내가 거기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가도 돼요? 허가의 Can 많이 쓴다 이거. Can 다음으로 정중한 것은 우리가 과정 공부할 때 배웠죠? 현재형을 과거형으로 바꾸게 되면 가능성을 희박하게 함으로써 정중해진다. 기억나지? Can I 대신에 Could I 이렇게 쓰면 훨씬 정중해진다 이거지. 그래서 Could I도 구어체에서 굉장히 많이 쓴 표현입니다. Could I보다 더 포멀한 표현이 May라고 돼 있죠? May 자체가 상당히 포멀한 표현입니다. May I introduce myself? 그러면 굉장히 포멀한 표현이죠. Introduce myself란 표현도 포멀하지만 May I까지 붙였으니까 더 포멀해진다. 그래서 May까지가 could보다도 더 정중하다. 이거지. 포멀함으로 정중해질 수밖에 없겠지. 많은 문법책이 또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허가 그러면 말이죠. Might까지를 포괄하는 경우가 많아요. Can, could, may, might. 실제로 회화에서 might를 허가에 쓰느냐? 그 점은 좀 의문이 될 수 있어요. 책에는 might I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어체에서 might I 거의 쓰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can보다 could가 정중하고 could보다 may가 정중한데 그럼 may보다 더 정중하면 뭐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야 뭐야? 너무 정중하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책에서 might I가 나오면 보통 왕한테나 뭐 이솝우화 같은 데서 동물의 왕한테 할 때나 굉장히 굴종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마이라이지 이런 식의 극존칭은 실제 영어 회화법과는 좀 관계가 없다 이거.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적인 문법책에서는 마이트를 쓰지 않는다고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허가 뭡니까? 정리해봅시다. 허가 뭐? Can, could, may. Can, could, may. 됐지? 그래서 그 밑에 부정문은 뭐다? 허가의 반대말 뭐예요? 금지지. 허가가 allow라면 금지는 don't allow 아닙니까? 따라서 수동태가 되면 뭐 is not allowed to 또는 are not allowed to 이렇게 되겠죠? 허가의 반대말은 금지다. 자, 금지일 때 뭘까? may의 반대말이 may not이 아닙니다. 뭐라고? must not 거기 내몰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may I를 좋아하는 만큼 must not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may의 반대말은 must not 금지입니다. 하지만 can이 있기 때문에 cannot 하면 그냥 금지가 되겠죠? you cannot do that 그럼 넌 그거 할 능력이 없어. 그게 아니고 너 그거 하지 마. 이런 식의 느낌으로 금지할 때 캔낫을 많이 쓴다. 그치? 따라서 그 밑에 보면 미국어는 캔낫을 선호한다. 미국어 구어체에서는 캔낫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허가에서 캔 코드가 메이를 몰아내고 있는 형국이죠. 아, 캔 코드가 뭐다? 조동사 킹이다. 기억하세요. 세 번째, request, 요청이죠. suggestion, 제안이죠. 요청은 보통 could you 할 때 you가 나오는 거고 제안은 보통 we인 경우가 많지만 뭐 you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요청 및 제안일 때는 can, could, will, would 다 쓰다 이제 will you, could you, will you, can you, could you 많이 쓰죠? Could you me a favor?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요? Could you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당연히 could, would가 더 정중한 편이겠지. 자, 우리가 지금 세 개밖에 안 봤는데 첫 번째 가능능력의 could 빼고는 두 번째 could, 세 번째 could, would 전부 과거형이지만 뜻은 뭐예요? 전부 현재죠.
현재 혹은 미래죠. 그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충 can, could 일반적인 견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로 넘어가서 necessary to do 필요, command 명령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필요와 명령.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강도 표시가 돼 있죠. 부등호 표시들 쭉 보세요. 제일 약한 강도가 뭐다? need to라고 돼 있냐?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할 필요를 말하는 거죠. you need to 이렇게 have to가 need to보다 좀 강화됩니다. 얼만큼 강하냐? 참 애매한데. have to가 그래도 좀 강합니다. have to가 왜 강하냐? 그 이유로 살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영어로 본다면 뭐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have no choice. but to가 되겠죠. have to의 뜻 자체가 have no choice but to. 즉,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이 좀 더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need to는 그냥 그 일 자체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have to보다 더 강한 게 must다. 그럼 must가 have to보다 더 강하다면 굉장히 강한 거지. 그럼 must에 대해서 어떻게 써 있어? 권력 지위가 위에 있는 사람이 쓰는 것이다. 나보다 권력이 높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 선생님만 해도 옛날에 중학교 때 문법 배울 때 must가 해야 한다의 유일한 건 줄 알았어. must의 유사어가 have to인 줄 알고.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좀 고쳐주셔야겠죠? must는 굉장히 강한 거로서 해야 한다를 대표하는 조동사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예외적인 조동사에 속한다. 이거야. 뭐다? 권력 지위가 높은 사람이 쓴대. 그래서 must 가장 많이 쓰는 게 말이죠. 보통 군대라든가. 이런 식의 상관들이 명령할 때 많이 쓴다니까. 서모라는 가수 있죠? 서모, 서태, 뭐, 가수 있죠? 예, 이런 가수 있죠. 옛날에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Come back home. You must come back home. 떠나간 마음보다 뜨뜨뜨. 뭐 이런 노래 불렀죠. 가출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오라는 노래야. Come back home. 근데 서태지가 뭐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서모군이 뭐라고 불렀나 하면? You must come back home. 이렇게 불렀대. Must는 뭐라고요? 권력 지위가 높은 사람이 쓰는 건데 지가 뭐라고 You must come back home이냐? 이건 지가 무슨 가톨 청소년 보스라도 돼?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하니까 말이야. 그런 영어 쓰잖아.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좀 이따 배우겠지만 헤드베러를 써야 돼. 헤드베러. 그럼 어떻게 다시 부를까? 서모 가수한테 편지 쓸까요? 가사 바꾸라고? You better come back home. 이렇게. 이르벨 컴백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노래 가사도 제대로 쓰는 겁니다. 어쨌건 우리 다음부터 영어 가사 제대로 씁시다. 어쨌든고요. 그 밑에 must는 의문문으로 잘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have 같은 보이죠? have 같은 는 보통 축약형으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약형으로 쓴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I have got to 해야 한다죠? go now 이렇게 할 때 보통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회화체에서 have got to를 많이 쓰거든요. have got to는 have to의 구어체이기 때문에 구어체는 짧게 말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축약형으로 쓴다는 얘기죠. 사실 회화에서는 이거보다 더 축약하죠. 어떻게 축약하죠? I've gotta go 이렇게 쓰죠. 예, 발음나는 대로 쓰는 미국식 영어로 발음나는 대로 쓰는 것은 더 많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권할 만한 문어체적 표현은 아닙니다. 글을 쓸 때는 쓰지 마세요. 말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I라면 V라면 She has got to가 된 상황에서 She has는 She's로 바뀌겠죠. 따라서 Have got to는 V got to, Z got to 이런 식의 축약형으로 주로 쓰인다. 발음할 땐 더 간단하게 해서 Have got a, V got a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축약형 얘기였습니다. 의문문 부정문에서는 거의 안 쓰죠. 절대 안 쓴다고 돼 있는데 실제 쓰이는 경우도 있으나 뭐 절대 안 쓴다는 말은 어법적인 문제에서 책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쓰지 말라. 하지만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어법 다 따라서 하나. 어쨌건 안 쓰는 게 좋겠다. 따라서 haven't got to 이런 식으로 불필요를 표현하지 말고 불필요를 표현하면 어떻게 한다? have to의 부정문으로 하라는 얘기죠. 뭐라고 돼 있어요? don't have to, don't need to. 아까 해야 한다 할 때는 need to보다 have to가 약간 강하다 그랬는데 불필요할 때는 비슷해요. 어차피 하지 말라는 거니까 don't have to, don't need to 비슷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라. 이런 얘기죠. 이건 보통 해야 한다는 필요와 명령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보다 훨씬 약한 게 밑에 있습니다. advice죠. advice는 충고니까 충고, 조언. 훨씬 약하지? 충고, 조언을 할 때 선생님이 중학교 때 배울 때는 should 쓰라고 배웠어요. should. should. 뭐뭐 해야 한다. 또는
had better 쓰라고 배웠어요. 근데 어릴 때 배울 때 should는 뭐라고 배웁니까?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배우지. had better는 뭐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배우지. 그럼 우리나라 말에서 어느 게 더 존경스럽고 겸손하면서 예의 바른 말이에요? 이거는 매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말고 너 이거 매일 먹어야 한다. 이 두 개는 당연히 뭐뭐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표현이 훨씬 존경스럽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말이잖아.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 배울 때 헤드베러가 훨씬 겸손하고 예의 바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고 천만에 맞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헤드베러가 훨씬 강해요. 책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슛과 어투는 같다. 어투 빨리 말하면 얼어 얼어 그러죠? 슈드와 얼어는 같고 똑같아요. 슈드 해브 피피 아시죠? 뭐뭐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슈드 해브 피피하고 어투 해브 피피 똑같아요. 여기는 빼졌지만 슈드가 추측에 쓰이는 거 나중에 슈드 할 때 나오는데요. 슈드가 추측에 쓰이는 거 오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오트하고 슈드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단 슈드가 좀 더 구어체에 많이 쓰고 오트는 문어체 쪽이 좀 더 지향성이 강하다는 얘기지 차이가 없습니다. 슈드 오트가 원래 해야 한다는 뜻이고 헤드베러는 해야 한다보다 더 세. 그러니까 하는 게 좋다가 절대 아닙니다. 7차 교육과정 1학년 교과서 중앙교육에서 나온 교과서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인 미국 사람이 와서 같이 한국인 식당에 갔어요. 그래갖고 이 딸애가 영어 공부 좀 했다고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인 미국인한테 갈비 먹으라고 뭐라 그러냐면 그럼 한국말로 뭐라 그러겠어? 갈비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가 계속 말아. You better eat 갈비. You better eat 갈비. You had better eat 갈비를 계속 하는 거야. 미국 사람이 처음에 좀 언짢아한 것 같더니 몇 번 듣더니 막 화를 내고 나중에 막 나가버리고 그러더라. 뭐 그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정확한 내용이지. 뒷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네. 어쨌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걔가 똑같은 오를 보냈죠? 헤드베러가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한국식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왜 그 미국인들은 화를 냈을까? 밑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슈드는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쓰이는 표현인데 어트는 슈드와 의미가 같다. 헤드베러는 뭐라고 돼 있어? 조언 플러스 뭐라고 돼 있어? 경고라고 돼 있지. 조언 플러스 경고. 경고의 동그라미 있어요. 조언 플러스 경고네. 하하, warning, 경고가 담겨있는 게 헤드베러입니다. 그래서 헤드베러란 건 보통 내 충고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결과에 대한 암시, 그에 대한 협박, 그에 대한 경고 이렇게 담겨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유르베르의 느낌은 하는 게 좋을걸. 이런 거 있어도 돼. 협박성이죠.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이런 식의 느낌부터 해서 그런 식의 좀 스펙트럼이 크면서 경고성, 협박성 느낌을 준다 이거. 따라서 헤드베러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의사야. You had better take this pill every day. 이 약을 매일 드셔야 됩니다. 안 먹으면 너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져서 뒤져. 이런 느낌을 주려면 슈드만 갖고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처방을 얘기할 때 had better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이거. 자, 오늘 중요한 거 배웠지? 헤드베러가 슈드보다 강합니다. 절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미국 사업 파트너, 아버지 사업 파트너한테 너 갈비 먹는 게 좋을걸? 처음에 그러면 어? 다른 거에는 무슨 뭐 독약 들어있나? 뭐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갈비 먹는 거 좋아! 이렇게 하는 거 오이씨 안 먹으면 한대 맞나? 뭐 이런 무리가 자꾸 되는 거야. 어, 나꾸 자꾸 먹으라 그러니까 쥐가 뭔데 내 먹는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야? 이렇게 돼버리지. 알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애가 어떤 표현을 쓰면 좋냐? 슈드를 쓸 수도 있겠지. 근데 슈드 밑에 왼쪽에 하나 더 써줄래요? 왼쪽에 슈드 왼쪽에 슈드가 이렇게 돼있지? 오, 왠지 하나 더 써봐. 쿠드를 쓰는 게 좋아. 쿠드. 쿠드는 말이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쿠드 자체가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해줘도 좋겠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You could try this, you could try that, you could try it, this one.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저렇게 해볼 수도 있고 즉 듣는 사람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는 속에서 선택의 여지를 주면서 조언할 때 쿠드가 가장 좋습니다. 쿠드를 쓰는 게 좋았는데 따라서 그런 강도를 잘 좀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언하고 싶을 때 이러저러한 것을 두루두루 제안할 때는 쿠시 좋고 다른 것이 없고 요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을 때 강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슈드 그거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헤드베러로 조언하는 게 좋다. 실용적인 영어 생활에서 꼭 지켜주시도록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까지가 해야 한다 구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개는 추측인데요. 두 개는 추측인데요. 자, 추측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측에 대한 보통의 문법책의 설명을 잠깐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통의 문법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사실 별 필요 없는 얘기인데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보통의 문법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ust가 추측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거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may가 나옵니다.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cannot 뭐뭐 일리 없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보통의 문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치 중에 나와 있는 80% 이상의 문법책들이 아닌 것도 있겠으나 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의 내신 과정에 뭐 중등부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 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오해하기 쉬운 거는 뭔가 하면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니까 보통 must를 쓰게 되면 이럴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must는 가능성이 95% 추측입니다. 100%가 아니에요. 이 추측의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예문 한번 써볼게요. He must. 그렇죠? 어떻게 써볼까요? He must be there 할까요? He must be tired 합시다. 그는 지쳤음에 틀림없다란 말을 썼어. 지쳤음에 틀림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볼 때 쟤는 분명히 지쳤을 거야. 너무나 확신성이 강한 거야. 내 입장에서. I'm sure that he is tired. It is certain that he is tired. Certainty나 확실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이거. 하지만 분명하실 것은 추측의 조동사를 쓰면 he가 확인해 주지 않은 상황이야. he가 직접 I'm tired라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표현이다. 이거. 그러니 추측의 조동사지. 만약에 어떤 he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쳤다고 얘기를 했어. 확인이 됐어. 확인이 됐으면 걔가 지쳤을 확률 100%지? 100%의 확률로 지쳤다면 절대 추측의 동사를 쓰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 He is tired. 요거 조심해야 돼. He가 확인해 준 사실에 대해서는 He is tired이고 확인해 주지 않았기인데 확신성이 내가 강할 때 must를 쓰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이런 예문은 보통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아, 오랜 시간, 열몇 시간 살 탔으니 분명히 피곤할까? 아닐 가능성은 별로 없지. 근데 혹시 알아? 강철 인간이라서 안 힘들지? 그건 모르는 일이다, 이거. 그치? 메이의 경우에는 확률이 45%에서 50%라고 하는데요. 미국 측에 따라서 뭐 45라 그런 놈도 있고, 50이라 그런 놈도 있고, 그런데, 어쨌건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긴가민가 한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말이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Judging from. His voice. He may be tired. 이렇게 해볼까요? 전부 추측입니다. He는 확인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것 같아. 목소리로 볼 때 긴가민가한데 아 지쳐있을 수도 있어.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 확률 50%. 아님 말고. 알겠지? cannot은 뭡니까? 예를 들면 확률 5%도 안 됩니다. cannot이라고 한 문장에 그런 이 일어날 가능성은 5%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He cannot be tired. After a long sleep이라고 해볼까요, 이번엔? 아야, 길게 늘어지게 자고 일어났는데 그 새끼가 왜 지쳤냐? 지쳤을 리가 있냐? 그러니까 지쳤을 가능성이 5%도 안 된다는 거지. 안 지쳤을 확률이 95%. 하지만 혹시 알아? 너무 피곤이 중첩돼서 자고 일어났는데도 또 피곤할 수 있죠. 또는 너무 많이 자서 피곤할 수도 있겠지. 자고 난 놈이 갑자기 아, 난 피곤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건 어땠을까? 피곤하지. He isn't. 피�하지 않다. 아, 피곤하다가 아니고 피곤하지 않다. 잘 자고 나서 피곤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피곤할 확률이 0%. 이런 경우에는 조동사를 안 쓴다는 얘기지. 여기서 그냥 중요한 원칙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조동사 배울 때 must와 may와 cannot이 확률 100%, 50%, 0%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확인된 사실이 지쳤다고 했거나 지치지 않았다고 했거나 이게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추측의 조동사를 쓰지 않는다. 이거. 즉 0%. 100%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추측의 동사를 쓰지 않고 그 외의 중간 범위에 대해서 추측의 동사를 쓰는 것이다. 이 점을 일단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신 교과서에서도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천재 교과서가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고1 교과서에서. 이런 부분에서 내신하고의 중첩성도 강하고 실제 영어에서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실제로 학교에서 문법 문제를 푼다면 내가 내신 선생이라면 이것만 하고 끝내면 되겠지만 저는 영어 선생 아닙니까?
독해도 잘하게 해주고 듣기도 잘하게 해주고 아무 무리 없이 영어 문장을 보고 접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조동사 앞에 조동사는 과거형이라고 꼭 과거가 아니다 이 얘기했었지. 과거형이라고 꼭 과거가 아니다. 그러면 may하고 뭐가 같을 것 같아? 벌써 느낌을 잡아봐. may하고 뭐가 같겠어? 이거 같겠지 뭐. 똑같이 현재예요. 그렇죠? cannot하고 뭐가 똑같겠어? couldn't하고 똑같겠지 뭐. 아, 과거형이 현재라는 거. 이전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 따라서 he can't be tired나 he couldn't be tired 똑같은 말이야. he may be tired나 he might be tired 똑같은 말이야. 어떤 문법적인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might가 may보다 확률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왜 그렇지? 가정법에서 온 거지 뭐. may보다 might는 과거형을 썼으니까 가능성을 좀 떨어뜨린 거 아니야? 그 가능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느낌이 좀 유하니까. 느낌이 좀 약하니까. 하지만 실제로 쓰고 있는 미국 놈들이 may하고 might 쓸 때 might 쓰면 약간 확률이 3%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 이유가 있어. 우리는 수험생으로서 그냥 비슷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만 추가해주세요. could. 그래서 저는 이 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좀 싫어. 일지도 모른다는 게 좀 부정성이 강해. 모른다가 뭐야 모른다가. 그냥 could도 있으니까 외우기 쉽게 could도 있으니까 뭐뭐일 수도 있다. 요 정도로 해주는 게 편할 것 같아. 뭐뭐일 수도 있어. 그래. 걔는 얼굴 목소리를 볼 때 좀 지쳐있을 수도 있어. 이게 편하지 뭐. 지쳐있을지도 모른다. 이거 말하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힘들고 could가 연상도 잘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예 안 해오신 분은 이렇게 외우면서 could까지 같이 연상해주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럼 정리해볼까? 100% 확률 꼭 그런 거야. 추측조정사 안 써. 거의 확실해.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must 써. 긴가 민가에 may might could 아닌 게 확실해. can't couldn't. 이거 외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여기 can't가 있는데 여기 can이 없죠. 그냥 can도 있고 can't도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형 과거형 다 같이 쓰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can이 없어. 아이 자식이 절로 어렵네. 하지만 외워줘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뭡니까? may, might, can, could가 막 혼합해서 쓰이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공부 잘 따라온 학생은 기억할 것 같아. 어떤 경우가 어떤 경우야? 허가! 그렇지. 허가! 뭐였어? may, can, could. 뭐가 없어? might가 없어. 왜 없어? 너무 굴종적이니까. 무조건 외우는 것부터 좀 생각하면서 외우면 잘 외워지겠지. 또 뭐였어? 추측! 뭐였어? may, might, could. 뭐가 없어? 캔이 없어. 허가는 마이트가 없고 추측은 캔이 없어서 세 개가 한 묶음이야. 이게 굉장히 헷갈려. 잘 외워서 자기의 것으로 채곡채곡 쓸 수 있도록 오늘 머릿속을 확 담아보세요. 알겠죠? 오늘 조동사 첫 장 했습니다. 강론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넘어갑니다.